호주 맞죠? 맞죠? 그쵸? 아, 호주 멜버른! 혹시 저 기억 안 나요? 안 나. 맞는 거 같은데? 여기서냐? 예. 아닌가? 니네 집이냐 여기가? 아니요, 우리 집은 아니고요. 우린 여기 지하방에서 새들어 사는데. 이 집 부잣집이지. 오, 예. 그러니까 열나 부잣집이냐? 근데요, 왜 남의 집 담벼락에다 오줌을 놔요? 남의 집 담벼락에다 왜 오줌을 싸냐고! 아, 오줌, 오줌! 네, 구역 표시했다. 왜? 왜? 개새끼들은 자기 구역 표시를 이렇게 해. 아니, 여기가 어떻게 IC 구역이에요? 또 보자. 내일 또 오줌 싸러 올게. 뭐야 지금? 그래서 지가 뭐 개라는 소리가 뭐야? 그래, 개새끼다 난. 사람 새끼가 아니고 개새끼다 난. 네 엄마는 옛날에 유명한 여배우였고 네 동생은 우리나라 최고 톱 가수야. 죽이지. 윤석영씨가 지냈던 고아원을 알아봤습니다. 점혁씨와 윤석영씨 일란성 쌍둥이였다군요. 살다 살다 별 희한한 놈을 다 보겠네. 으이씨 드러. 밀리언 달러스! 혹시 한국 사람이야? 한국 사람이세요? 싶지 않으면 너 제스니 보냈지? 나 죽여버리라고 제이슨이 보냈지! 내가 속을 줄 알았어? 속을 줄 알았어, 깜짝이야! 그 여자가 어떻게 내 엄마야? 어떻게 그 여자가 내 엄마야! 네 엄마야! 그 여자가 네 엄마야! 거짓말하지 마! 그렇게 대단하게 잘 사는 사람이 왜 날 버려? 그 돈이면 우유 100트럭도 사겠더라. 자식 새끼 1000명도 기우겠더라! 먹고 살 게 없는 것도 아니고 굶어 죽는 것도 아닌데! 어떻게 한 명도 아니고 둘씩이나
지가 나한테 새끼를 왜 말이야! 네 엄마 그런 여자야! 지 앞길에 방해가 되면 자식이든 뭐든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그런 여자야! 지 목적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인생쯤을 얼마든지 밟을 수 있는 그런 여자라 그 네 엄마! 딱 죽어! 죽여버릴 거야! 죽여버릴 거야 깜찍이! 언니 또? 나 엄마야 알래요. 왜? 죽고 싶어요 아영아리. 왜 또? 네 엄마가 사과쳤냐? 어? 엄마랑 알래요. 엄마 때문에 고생했어요 아영아리. 얼마나 고생하면서 이상 사는 자로 이혼 내놔. 이런 년은 빵에 집어넣고 콩밥을 먹여야 정신을 차려 이런 년은. 저 아주머니 모자라 그러는데 아주머니가 이해를 좀 하세요. 아, 이깟 애옷 한 벌 훔친 거 가지고 그러세요. 이깟 애옷 한 벌? 이 옷 한 벌 값이면 우리 다섯 식구 한 끼 밥값이야. 응? 가뜩이나 손님이 없어서 그냥 밥을 굶어죽을 판국인데 이년이. 예, 옷을 왜 훔쳤어? 옷 훔치는 거 이거 나쁜 짓인 거 갈치가 말 안 해줬어? 돈 줬어요. 돈 줬어? 그래! 이까지 1,000원 한 장 낼름 내놓고 28,000원짜리 옷 훔쳐갔냐니 이년이. 아 그럼 그 돈은 아니네 아주머니. 아니 강승경도 이년한테 마음 있어? 우리 집 남자부터 이 동네 못 알렸다는 사내놈들 어? 이가 신한테 침 안 흘리는 놈이 한두 놈이 아니던데 이년 오늘 안 집어넣으면 법무부 장관한테 내가 투썼을 거야. 응? 어? 뭘 잘했다고 웃어. 응? 어? 뭘 잘했다고. 아니, 아주머니 안 주세요. 아주머니, 아주머니, 어? 아주머니 좀 앉으세요. 야. 아주머니. 아니 왜 망해요 왜? 아니 엄마. 앉으세요, 앉으세요. 이게 안 돼요. 그래서 오늘 그냥 이렇게 집어넣어야 됐다니까. 해차는 설레고 있는